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기운을 받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하죠.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되고 상쾌해지는 음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영국도 그렇지만 오페라도 스토리의 결말에 따라 비극과 희극으로 나뉩니다. 유명한 많은 오페라들이 대부분 비극으로 그 끝을 맺죠. 지난번 소개했던 비제의 카르멘도 카르멘이 남자 주인공에 의해 죽는 비극으로 끝나죠. 그런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유명한 오페라이면서도 끝이 죽음과 같은 극단적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걸 희극 오페라라고 하죠. 모차르트의 음악이 바로 이 희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음악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서곡입니다. 그 멜로디만 우리가 들어도 아주 익숙한 곡이죠. 이 피가로의 결혼은 그냥 스토리만 들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유럽 귀족들이 전통적으로 행사해오던 초야권이라는 회개망측한 관습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초야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귀족이 자신의 하녀가 시집을 가는 날, 주인이 첫날 밤을 시집가는 하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유럽에서는 분명 거창한 이유를 들어 이런 법률을 만들었고, 유럽 사회의 귀족들의 엉큼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습을 자행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초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귀족들이 휘두르던 초야권이 계몽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몇몇 귀족들 중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솔선해서 이런 권리를 철폐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귀족들이 이 좋은 권리를 포기하기를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이러한 초야권을 행사하려는 귀족 알마비바 백작과 이를 저지하는 하인들 사이의 싸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이 오르면 알마비마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수잔나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신방은 백작의 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 수잔나로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잔나는 결혼할 남자 피가로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화를 내면서 백작이 자신에게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 말해주자 똑똑한 피가로는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합니다. 수잔나에게 백작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다른 남자를 여자로 변장시켜 약속 장소로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작의 엉큼한 속셈을 모두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백작의 부인도 남편의 그런 바람길을 혼내주기 위해 하녀 수잔나와 함께 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곡이 이때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부르는 아주 유명한 이중창 저녁바람 부드럽게 깨소아베 제피레토입니다. 백작 부인이 한 구절씩 백작을 유혹하는 문구를 생각해내면 하녀 수잔나가 열심히 이것을 편지지에 받아 적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똑같은 가사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죠. 특히 이 노래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억울하게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은행원 앤디의 20년에 걸친 탈옥 준비 이야기가 깔끔하게 다뤄졌던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교도소 소장과 간수들을 가두고 교도소 방송을 통해 이 곡을 틀어주는 장면이죠.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던 죄수들의 얼굴에 나타났던 평화로운 표정은 영화를 보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죠. 그 마술 같던 음악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저녁바람 부드럽게입니다. 현악기와 목관악기로 진행되는 나직하고 평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는 백작 부인과 수잔나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 여자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 순간만큼 둘은 귀족과 하녀라고 하는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죠. 이제 드디어 그날 저녁 백작은 수잔나의 편지를 뜯어본 뒤 정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수잔나의 옷을 입은 자신의 부인 백작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가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잔나는 이런 피가로를 골려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장미의 아리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어서 오세요 내 사랑, 데비에니 논 타르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수잔나는 피가로를 골려주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처음엔 불렀지만 노래 중간에 피가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장난기로 시작한 노래가 진지한 사랑의 아리아로 바뀐 것이죠. 그러나 피가로는 이 노래를 듣고 수잔나가 정말 백작을 좋아하는지 알고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한편 백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부인을 수잔나로 착각하고 달콤한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수잔나가 피가로에게 나타나서 지금 저 두 사람은 백작과 백작 부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피가로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 백작 부인으로 변장해 있는 수잔나에게 남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백작 부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백작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오자 곧 변장했던 백작 부인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작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백작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죠. 그리고 부인은 너그럽게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때 엄숙하고 장중한 오케스트라 음향이 갑자기 아까 우리가 들었던 서곡의 밝고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평화를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동안의 위태롭고 어두운 분위기가 일시에 사라지고 화해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서히 막이 내려갑니다. 좋은 작품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전처럼 초야권을 둘러싼 귀족과 하인의 긴장과 갈등을 폭로하는 사회의 고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대의 모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성상의 전형을 제시하는 작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가로의 결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서 담아내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백작의 사랑은 타락한 사랑의 표본입니다. 한편 백작 부인의 사랑은 애틋하고 진실하지만 짝을 제대로 찾지 못해 진흙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완전한 연인으로 짝을 이루는 관계는 오직 주인공 피가로와 수잔나 뿐입니다. 이 둘의 사랑의 완성은 이 작품 전체에 걸쳐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모차르트는 세상살이의 원리를 분명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이란 작품을 통해 백작으로 대변되는 귀족사의 추잡한 욕망과 피가로로 대변될 낮은 계급의 분노를 사랑과 화해의 합창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로부터 배우는 2010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2010년 한 해도 여전히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한 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 칼럼 마음 나누기 시카고 남우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